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보는 왓츠업 시간입니다. 역시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주말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왔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왔지만 이 IPEF와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엔 우리의 관심을 좀 많이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IPEF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게 우선은 경제 협력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단지 이제 이게 뭐냐면은 CPTPP 같은 그 일본 주도형의 이런 그 경제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RCEP 같은 이 중국이 주도하는 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끄는 게 이 IPE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 구상안을 이제 제안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는 다른 나라들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우방인 또 다른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나의 경제적인 그 블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어떤 이런 연합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도 봤을 때 전 세계가 일단 아시아 경제 자체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 비율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앞서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더 가져가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인구 측면에서도 일단은 굉장히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비율이 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아니면 이제 플랫폼의 영업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돌파구가 결국은 아시아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IPF를 구상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어제는 일본에서 이 IPEF에 대한 뭔가 더 큰 구상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려내고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 중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네. 중국 쪽에서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큰 반발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경제로 돼 있는 어떤 그 블록 이런 연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도 가입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아니,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로 하는 거는 결국은 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크게 이해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단지 이제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말고 왜 이걸 또 하느냐 이런 분위기인 것이지. 네. 그걸로는 큰 그 싸울 거리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니까 지금 우선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은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RCEP라든가 CPTPP 아니면 이제 그 IPEF가 굉장히 지금 같이 엮여 있는 중복된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어떠한 그 하는 이런 경제 연합이 결국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이렇게 두세 개 정도 연결이 돼버리 이렇게 엮여버리면 이게 하나마나한 그런 그러니까요. 게 되는 거니까 헷갈립니다 이제. 네, 이제는 헷갈려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나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아 이제 이렇게 됐으니 우리 서로 잘 지내 봅시다 하고서는 이거 세계 통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아,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되게 재밌어진 겁니다. 경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보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여기에 요 표를 보시면은 이 앞으로 가입할 그런 국가들을 보시게 되면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라든가 베트남 같은 이런 국가 혹은 태국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원자재라든가 이제 식량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굉장히 이제 그 크리티컬한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나라들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키 국가들이 앞으로에 있을 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경제의 그 반등을 이룰 때 되게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 되게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말 사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고 뭐 기업인들과도 만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뭐 반도체나 배터리 쪽에 뭔가 공급망 구축의 핵심으로 좀 생각하는 듯한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과도 뭔가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도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인들이 중간에 끼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선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한령으로 해서 맡고 있는 분야는 뭐 엔터로주라든가 화장품 분야는 이미 아직까지도 찬바람 불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 게임주도 아직까지 뭐 이거 판호를 아직 개방 안 해주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얘기를 해도 이게 때리겠어요 뭘 맞는데 네. 이미 맡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그 한 게 없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 그럴까 경직된 사고에서 약간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경제는 경제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접근법을 조금씩 이제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셈법이 복잡해졌다 그러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으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 특히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우리의 주도주가 이제는 제조업에서 어느 정도 조금 좀 바뀌는 어느 정도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다른 경제 구조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번번이 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주도주가 전환이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해왔던 것들 그 우리가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이야기했던 발표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이미 미국이 하기로 결정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한번 재탕했다 그러죠. 그걸 확인한 차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또 깜짝 카드가 뭐냐면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에다가 거의 50억 불 정도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전기차 공장을 더 크게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먹거리로 해서 중요한 먹거리로 생각해왔던 반도체나 이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공조 아니면 어떤 그 협력이라든가 간섭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서 주도주를 바꿔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급망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반등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조금 특별한 호재 없이는 좀 기간 조정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많이 빠지거나 또 그런 것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와처 IPEF에 따른 효과, 이 나비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지 김성규 수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또 셀럽들의 말말말, 경제계 인사들이 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확인해보면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 마레츠 최유은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정말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프라인 이벤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JP 다이먼이 현지 시간 5월 23일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양호한 신용 환경이 지속된다면은 There is a very good chance this year. 이번 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더해서 내년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본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일단 JP모건 측에서 아주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보통주에 대한 17%의 수익률은 여전히 2022년 안에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7%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한 분기만에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이 JP나이머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이자율에 따라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주들이 이번 해 안에 이 수익률이 괜찮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6% 넘게 급등하는 등 뭐 골드만삭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늘 금융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이것들에 대한 실적 달성이 뭐 원활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주 투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시장님.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긴 했거든요. 그러거나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강하게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 약간 좀 그 이제는 어느 정도 약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잠깐 저 JP 모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지만 오늘 여기서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잠깐 나왔어요. 이제 5일선하고 11일선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만약 돌파했을 경우 어느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반등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그동안 하락으로만 해오던 이 금융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약간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장투하실 분들도 여기라면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금융 섹터 은행주들이 앞으로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주셨으니까 뭐 단기든 중장기로든 한번 금융주, 금융 섹터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간밤에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처음으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토크쇼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are worth nothing.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근거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라는 추가적인 발언까지 내놓았는데요. IMF 총재인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다보스 포럼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What happens to pyramids? They eventually fall to pieces. 그리고 피라미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결국에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라는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셀럽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생기고 나면 오히려 자산, 암호화폐 시장이 더 활개를 띠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역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에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좋지 않은 평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또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코인이 언젠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까요? 이게 그 이번에 테라하고 루나발 사태가 굉장히 지금 그 글로벌한 문제를 지금 일으켰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더 좀 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테이블 이 중앙은행들도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얘네들을 제도권에 집어넣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완전히 그 근절을 해야 되냐의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비들도 지금 이거를 조금씩 담고 있는 애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완전히 이제 근절하기에도 지금 뭐 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 위험 자산이고 거의 이거는 장외 파생급으로 취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논조가 이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장외 파생이라는 것이 한 번에 제대로 되면은 대박이지만은 그렇죠. 안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사라지는 네. 그 완전히 그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날리는 그런 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당분간은 저희가 좀 몸을 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최용 캐스터. 네, 간밤에 AMD는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컴퓨텍스 2022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는 PC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치러지게 됐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AMD CEO인 리사수가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선보일 라이젠 7000 시리즈는 인텔 12세대 프로세스 i9 대비해서 more than 30% faster, 30% 이상 성능을 시연했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배런 씨는 이 DDR5의 가격도 함께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DDR5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AMD의 새로운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AMD가 여러 제품 범주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투자 의견 매수로 그리고 목표 주가를 $160로 제시합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AMD가 선보인 신제품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칩 관련 기업 중에 AMD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나온 것들을 봤을 때는 AMD가 상당히 좀
좋은 제품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젠4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차세대의 그 프로세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고 당분간 이것으로 인하여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나쁘진 않은 게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박스권 잡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MD의 흐름, 주가 흐름 차트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바닥을 잡는 시장의 모습, 바닥을 잡는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AMD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마리치까지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